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총 8개의 에셋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에셋이 궁금하시다면 타임라인을 이용하여 시청하시면 편합니다. 에셋을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폴리곤 다크 판타지 에셋입니다. 이름과 같이 다크 판타지 테마를 담고 있습니다. 3개의 데모씬이 있으며 각각의 연출을 잘 담고 있습니다. 부서진 건축물과 어두운 분위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마치 다크소울에서 보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파티클 연출 또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커다란 교회의 건축물은 마치 다크소울1에서 첫 번째 종을 울렸던 건물을 연상시키게 했으며 내부 구조는 다른 종교의식으로 인해 파괴된 연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건물이기 때문에 좀 더 커스텀하여 만든다면 적절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붕에는 가고일 동상이 배치되어 있는데 캐릭터에서도 가거일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해당 캐릭터를 배치하고 등록된 애니메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동상과 동일한 포즈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큰 종이 배치되어 있으며 줄과 같이 있기 때문에 종을 치는 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씬을 보게 되면 서양 장례식에서 볼 수 있을 듯한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부서진 건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추는 연출도 잘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싱을 등록하여 보게 되면 더욱 멋진 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체로 표현된 캐릭터도 있는데 소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캐릭터도 잘 배치되어 있어서 따로 죽어있는 연출을 표현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마지막 씬은 절벽 위에 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이 묘지를 연결하여 던전이나 앞에 봤던 씬들을 연결해서 표현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크 판타지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면 이 에셋도 고려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메시 익스트랙터 2 에셋입니다. 이 에셋은 붙어있는 오브젝트를 분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필요에 따라 오브젝트를 분리시키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따로 3D 툴을 이용하여 분리시켜야 하지만 이 에셋으로 바로 분리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한 것 같습니다. 에셋을 사용하기 위해 앞서 리뷰했던 다크 판타지 에셋의 깃발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깃발은 천과 나무가 하나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여기서 나무와 천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을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상단 메뉴에서 툴즈, 메시 익스트랙터, 스타트를 선택합니다. 이와 같은 작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에디트 창 메뉴에서 사각형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분리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리셋 버튼을 클릭하여 초기화합니다. 다음은 넥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설정에서는 브러쉬를 이용하여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사이즈를 조절하여 칠하고자 하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에 체크하면 뒷면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리곤을 하나하나 다 칠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리하고자 하는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 셀렉트 리퀴드 버튼을 클릭하면 이와 연결된 폴리곤은 전체 선택됩니다. 선택한 것을 취소하려면 디셀렉트 버튼이나 클리어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톱니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이 나오게 되는데 따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다만 추출되는 오브젝트를 따로 원하는 폴더에 생성하겠다면 로컬 설정에 해당 폴더의 이름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 선택하였다면 넥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추출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임은 추출 시 적용되는 이름을 작성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설정은 체크 상태로 설정하면 됩니다. 따로 오브젝트의 중심축을 설정할 것이라면 V키를 누른 상태에서 피봇을 움직여 설정하면 됩니다. 익스트랙트 텍스처에 체크 해제하면 기존 텍스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며 체크하면 따로 만들게 됩니다. 우선 체크해서 추출해 보겠습니다. 익스트랙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오브젝트를 추출하게 됩니다. 추출된 폴더를 보게 되면 메시와 프리팹, 그리고 머티리얼과 텍스처 이렇게 모두 다 추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리팹을 드래그하여 씬에 배치해 보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다시 마지막 설정에서 리플레이스 설정이 체크되어 있다면 추출할 때 기존 이름에서 추출되는 것을 덮어 씌우게 됩니다. 익스트랙트 텍스처에 체크 해제하게 되면 기존 텍스처와 머티리얼은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리플레이스 인 씬에 체크하게 되면 기존 배치된 프리팹을 추출된 프리팹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를 잘 판단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오토 LOD 에셋입니다. 이 에셋은 LOD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오브젝트를 쉽게 생성해주는 도구입니다.
LOD 단계를 총 8단계까지 생성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원래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과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킨드 메시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에셋을 사용하기 위해선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 오토 LOD, 메시 데시메이터를 선택합니다. 이 창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메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프리펩도 가능하기 때문에 프리펩을 드래그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만들고자 하는 프리펩을 드래그하여 해당 부분에 추가합니다. 여러 개 등록 가능하니 한꺼번에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는 하이로, 다른 하나는 패스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LOD 레벨은 최대 8까지 설정되며 원하는 단계를 설정하면 됩니다. 리덕션 레이터 설정은 낮을수록 원본에 가깝게 나누게 되며 높을수록 품질이 낮아지게 됩니다. LOD 그룹 세팅 설정에서는 전체적으로 거리 설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직접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일적으로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생성됩니다. 생성된 메시는 해당 에셋 폴더에서 Generate 폴더에 저장됩니다. 비교해보면 하이는 원본에 가깝게 유지되며 패스트는 단계가 낮아질수록 형태가 많이 변하게 됩니다. 스킨드 메시도 동일하게 설정하면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등록하여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각 단계가 변해도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풀스크린 에디터 에셋입니다. 유니티 내에서는 전체 화면으로 전환해도 위에 창이 남기 때문에 스샷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에셋은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창을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에셋입니다. 그리고 에디터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며 작업해야 하는 경우 상단 메뉴 화면을 제외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한 해상도에서 작업하기에 좋을 것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에셋을 설치하면 상단 메뉴에 풀스크린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보게 되면 각 해당 단축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게임 창을 전체 화면으로 변경하면 이렇게 보이게 되며 F8키를 누르면 툴바를 제거하거나 표시되게 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풀스크린 온 플레이에 체크하면 실행 시 전체 화면으로 바로 전환하여 볼 수 있습니다. 씬 창도 동일합니다. 전체 화면에서 F8키를 눌러 도구 아이콘을 표시할 것인지 아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퍼런스 설정을 확인해보면 몇 가지 설정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다중 모니터를 사용하신다면 이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전체 화면이 필요하신 분에게 유용한 에셋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V-Inspector 2 에셋입니다. 이 에셋은 인스펙트에서 불편한 점들을 줄이고 상황에 맞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유용한 설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설정으로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문서 또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을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을 설치하면 상단 메뉴에서 Tools, V-Inspector를 선택하면 인스펙터에서 보이는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바는 인스펙터 상단에 즐겨찾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자주 사용되는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상단 메뉴에 올려주면 등록되며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하이어라키 창에서 바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카피 페이스트 설정은 컴포넌트의 값을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존 우리가 점 3개를 클릭하여 복사 붙여넣기 하던 부분을 각 컴포넌트에 복사 붙여넣기 아이콘이 생성돼서 이걸 클릭하여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Save in Play 모드는 플레이 모드에서 수정된 값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플레이 모드에서 작업을 하고 다시 에디터 모드로 돌아오게 되면 실행점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드래그 설정은 컴포넌트를 따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컴포넌트를 드래그하여 옮길 수 있으며 각 오브젝트마다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작업을 하기에 유용합니다. 미니멀 모드는 각 컴포넌트의 오른쪽에 아이콘을 숨길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해당 컴포넌트로 이동시키면 보이게 됩니다. 리셋 테이블은 스크립트에 기본 설정된 값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값을 변경하고 테스트하다 보면 다시 되돌릴 때 어떤 값인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기본 설정 값으로 되돌려주는 기능입니다. 각 설정 값에 X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나머지 하이드 설정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숨기거나 표시되게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에서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문서를 확인해 보시면 해당 코드와 함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은 해당 코드를 복사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문서를 확인하시고 원하는 기능을 코드에 적용하시면 편합니다. 유니필드 메뉴 에셋입니다. 이 에셋은 게임 내 설정에 대해 UI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게임 내 설정에서 화면의 세부 설정이라든지 키 설정 등 UI로 작업해야 하는 부분에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에셋은 그런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을 설치하고 상단 메뉴에서 Tools, Setting Generator, Setting Create 윈도우를 선택합니다.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며 Apply to Scene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UI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 메뉴를 이용하기 위해선 캔버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UI에 등록됩니다. 이제 UI 관련된 내용을 등록해야 합니다. Add New Setting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며 이 내용은 현재 프로젝트 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설정들이 나열되게 됩니다. 아래 스타일 설정은 두 가지로 나뉘며 하나는 콘솔, 하나는 PC 설정이며 원하는 설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초기 설정이므로 이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추가하고 싶은 설정을 선택하고 Add 버튼을 클릭하면 캔버스에 등록되며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하고 싶은 설정을 동일하게 추가하면 됩니다. 다 완료하였다면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각 설정을 변경해 보면 잘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 UI 표시를 콘솔이나 PC에 따라 따로 변경할 것이라면 세팅 화면에서 UI를 선택해 확인해 보면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설정이 필요 없다면 Edit 버튼을 클릭하고 Delete 버튼을 클릭하면 제거됩니다. 이렇듯 필요한 설정을 UI로 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에셋의 문서를 보게 되면 엄청난 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 시간 되실 때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Stylized Water 3 에셋입니다. 이 에셋은 URP에서 적용 가능하며 강과 바다와 같은 물을 표현하였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해당 버전의 다음 버전이며 Unity 6 버전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PC부터 모바일까지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며 이전 버전보다 개선된 점이 많아 보였습니다. 에셋을 설치하면 이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세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 표시가 있는 부분은 전체 체크하면 됩니다. 쉐이더의 속성에서 자신에게 맞게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이트 설정에서 빛과 관련된 설정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기본 설정에서는 강인지 바다인지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파이프에서 떨어지는 연출도 있는데 앞서 리버 모델러 에셋에서 연출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데칼은 몇 가지 있으며 물 표면의 움직임에 따라 같이 움직입니다. 해변이나 강, 호수 등에 표현하기에 좋아 보입니다. 해변에서 파도가 치게 되면 물이 퍼지는 연출도 있기 때문에 절벽과 같은 장소에 적합해 보입니다. 오브젝트를 물 위에 떠있게 하기 위해선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하고 Stylize Water 3 Align Transform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오브젝트는 물 표면 위에 떠있게 됩니다. 물 웅덩이도 따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 적합해 보입니다. 프리펩 폴더에 다양하게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툰 FX 리마스터 번들 에셋입니다. 이 에셋은 4개의 에셋을 포함하여 판매하는 번들입니다. 해당 에셋을 구매하시면 설명 페이지에 각각의 에셋 페이지로 이동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다양한 카툰 형태의 연출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법과 관련된 부분은 몇 가지 없으며 칼을 휘두르는 연출과 맞았을 때 효과는 있습니다. 주로 특정 연출에 관련된 효과를 표현한 것이 많으며 마법 기술을 표현한 부분은 몇 가지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해당 연출은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게 커스텀하여 사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8개의 에셋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필요한 에셋인지 잘 확인하시고 합리적인 구매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